되게 이뻐. 이제 송범이 만나러. 하이. 귀여워. 야, 카메라로 찍어야지. 아, 미안, 못 봤어. 야, 영화 같아. 브이로그 같아. 되게 개해자네. 귀요미. 나 F야. 저는 지금 강릉에 와 있습니다. 왜 약 먹기 싫어? 지금 강릉 본집에 와 있는데 화장을 하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화장을 그냥 하기에 뭔가 아까워가지고 그냥 이 영상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몰라서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메이크업 하는 거를 한번 담아보려고. 그 강릉 집에 이사를 했잖아요. 1월달에 이사를 했거든요. 올해 1월달? 그 이사한 지 5개월?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엄청 오래됐어요.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집 투어 해준다고, 소개해준다고 시켜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오늘 오후에 그걸 좀 찍을 거거든요. 오후 해질녘쯤에 아빠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좀 집들이 영상을 찍어볼 거여가지고 집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거실은 대충 이렇게 생겼어. 그냥 아파트예요. 평범한 아파트. 근데 이제 24살에 제 돈을 모아가지고 3억짜리 아파트를 산 게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자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여기는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사는 집이 아니라 아빠의 집을 사드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놀러 오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 방도 여기가 방이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이 3개가 있는데 제 방이 제일 작아요. 제 방은 진짜 작은 방. 그래서 아빠 방이 제일 크고 그리고 오빠 방이 중간 방이고 내 방이 제일 작아. 어쨌든 바로 화장을 제가 빨리 해야 돼가지고 그냥 평소에 하는 대로 슉슉슉 해줄게요. 오늘은 평소 하던 것처럼 눈썹 먼저 해줄 겁니다. 오늘은 땀을 좀 많이 흘릴 것 같아서 쿠션을 먼저 발라줄게요. 쿠션은 블랑디바 글림 커버리지 쿠션 옐로우. 원래는 파운데이션을 바르려고 했는데 그냥 파데로 엄청 얇게 바르고 썩 좀 섞어서 발라줘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오늘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오랜만에 강릉 와가지고 강릉 친구랑 쇼핑몰 촬영하는 것도 도와주기로 해서 그거 촬영하느라고 좀 밖에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강릉 엄청 더워요. 그리고 지금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에서 사람들이 진짜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딜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약간 나 너무 충격 먹었던 게 나는 강릉에 와도 아무리 내 고향이어도 어디를 가든 전 마스크를 꼭 쓰거든요? 잠깐 마스크를 이제 잠깐 벗고 사진은 찰칵하고 다시 쓰고 이런 건 괜찮지만 돌아다니는데 마스크를 아예 안 쓰고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뭔가 이런 게 있지. 내가 사는 동네여가지고 더 걱정되는 거 있죠? 강릉이 완전 청정구역이거든요? 아, 나 지금 흥분해서 말 커질 것 같아. 왜냐면 아빠도 강릉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아빠는 특히나 사람을 좀 많이 만나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제가 오늘 집 소개는 해드릴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메이크업 하면서 집을 사게 된 뭐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주제를 하나를 잡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가 강릉에 온 것도 집들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집이 처음 생기는 거다 보니까 가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사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루다가 타이밍도 못 잡고 이러고 있다가 성범이가 학교가 부산 그 체대인데 잠깐만 나 눈썹 좀 그리고 말 좀 해도 될까? 눈썹을 그릴 때 말을 못하겠어. 짠! 눈썹 예쁘다. 내가 진짜 눈썹만 빨리 그리고 진짜 빨리 얘기해줄게요. 지금 앞에 친구가 있어서 말하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어. 원래는 강릉에 올 계획이 없었는데 성범이가 부산에서 체대를 다니거든요. 아, 학교 수업 중에서 그 서핑 타는 수업이 있대요.
근데 그게 원래는 강원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양양으로 바뀌어가지고 양양으로 오는 김에 나랑 같이 왔어. 내가 강릉 오는 김에 형범이 양양 태워주고, 어차피 양양이랑 강릉이 딱 30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형범이 양양 태워주고 저는 이제 강릉으로 와가지고 강릉 친구 너 얘기도 했다. 어? 너가 사진 찍어준다. 칼국수 얘긴 아직 안 했는데. 왜 네가 스포해? 어쨌든 강릉 친구랑 저랑 만나서 놀고 이따가 또 성범이 보러 갈 거예요. 사진 찍으면서. 뭐지? 저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제가 살을 빼기 전에 57kg까지 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엄청 빼가지고 지금 51kg까지 뺐는데 지금 더 빠졌을 것 같아. 뭔가 어제 그렇게 하고 안 먹으니까. 그리고 어제 친구랑 산책하면서 제가 원래 살이 계속 빠졌는데 친구가 뱃살이 그렇게 없거든요? 운동하는 애여가지고. 근데 내가 뱃살이 진짜 너무 안 빠지는 거야. 친구가 배에 힘을 주고 계속 어? 네 논더스트티 입었네? 아 뭐야 나 몰랐지 왜? 뭐임? 보여줄래? 이따가. 아무튼 근데 배에 힘주고 걸으라고 해가지고 어제 진짜 걷는 내내 그냥 나 의식하면서 계속 배에 힘주고 계속 걸었는데 집에 와서 뭔가 배가 들어간 것 같아. 응, 기분 좋음. 습관이 중요해. 응, 습관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뭔가 살을 제가 목표를 한 49, 8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빼면 다이어트 하는 그런 거를 한번 올려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조제의 도움이 없이는 힘들어. 아니면 운동을 하던가. 아무튼 간에 나 지금 집산 얘기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게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꾸 막 아빠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엄마 아빠가 엄청 어릴 때 이혼을 하셔가지고 엄청 아기 때 그냥 4살, 5살 이때 이혼을 하셔서 아빠랑 오빠랑 할머니랑 이렇게 엄청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엄청 어렵게 힘들게 살았고 남들은 나보다 힘든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냥 뭐 어느 정도였냐면 뭐 이건 단순히 내 기준이지만 그냥 남들이 막 노스페이스 패딩 입고 막 이런 거 유행할 때 나는 아빠가 아빠 학창시절 때 입던 패딩 입고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제가 19살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19살 때부터 취업해가지고 3평짜리 고시원부터 살았어요 제가. 근데 그 고시원에서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내 돈으로 자취를 한 것도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대출받아서 시작을 한 집이고 근데 이제 그 대출을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1,500만 원짜리 보증금 집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 500만 원으로 유튜브 장비를 사고 지금은 그거 다 갚았지만 이제 그때 제가 너무 힘들 때도 많아가지고 그거 대출금을 이자를 못 내가지고 뭐 신용불량자 될 뻔한 적도 많고 어쨌든 되게 그런 적도 있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악착같이 내가 성공하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어서 나는 내 집을 먼저 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돈을 어쨌든 내가 이렇게 투명하게 이 3억이라는 돈을 공개를 하는 게 3억을 모으면서 이 3억으로 솔직히 내 집을 사도 됐었던 건데 나는 내 집을 살려고 했어요 원래는. 왜냐면 내가 집에 대한 로망이 너무 컸고 나는 집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안정감이 너무 필요했어요. 이거를 처음에도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아빠 집은 내가 내 집을 먼저 사고 아빠 집을 마련을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친척들이랑 다 같이 있는데 아빠가 이제 약간 돈이나 집 문제로 되게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아빠랑 그런 얘기를 많이 못하니까 아빠랑 되게 친하거든요. 친해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하는 편인데도 아빠가 나한테 말 못하는 그런 비밀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말 못할 만큼 힘들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그거지. 아빠도 할머니 집에 같이 얹혀 살았었던 입장이고 아빠는 저희를 키우면서 항상 평생 빚만 갚으면서 살았던 거고 이랬던 상황이니까 솔직히 아빠 나이도 되게 많고 아빠도 이제 60인데 내 집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들어서 나는 솔직히 돈을 내 거를 확실하게 모으고 내 안정감을 찾은 다음에 아빠 거를 해줘도 늦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었었는데 아빠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아빠가 그때 처음으로 약간 집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고 좀 자존심 상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빠도 안정감이 많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그냥 그 날에 바로 아빠 힘들다고 한 날에 다음 날에 바로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했어요. 그냥 그날부터 죽어라 모았지. 내가 평생 뭐 월세살이를 하더라도 그냥 우리 가족이 평생 쉴 곳이 더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냥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집을 산 거여서 어쨌든 좀 다른 사람들이 약간 집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냥 내가 막 그냥 단순히 돈이 많아서 집을 샀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 거를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저 되게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행복하지만 진짜 힘들게 살았고, 내가 아빠한테 이걸 일단 해준 거고, 집을. 내가 사는 집이 아니에요 일단. 근데 아빠한테 해준 거고, 아빠도 되게 힘들게 살았고, 내가 이걸 막 플렉스했다 단순히 막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데, 막 가끔 보면은 내가 이런 거를 막 해준다고 얘기를 막 그런 식으로 좀 언급을 하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횡설수설하고 뭐라 하는지를 잘 모르겠네. 대학원? 어쨌든 룸투어는 내가 왜 늦어졌냐면요,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가구들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가구들을 시켰는데 배송일자가 너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강릉에 올 수 있는 날이랑 도착하는 날이랑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늦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찍습니다. 오늘은 아이라인 따로 안 그리고 섀도우만 해줄 거예요. 왜냐면 어제 운동을 하고 자서 눈이 별로 안 부어가지고. 섀도우 어퓨 풀샷 루틴 아이 팔레트 2호. 여기서 일단 이걸로 베이스를 먼저. 근데 내가 뭔가 있잖아요, 아파트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거를 보고 누군가는 현타를 느끼고 누군가는 나 자신을 좀 자책, 그러니까 내 자신을 좀 자책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좀 기회가 오면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재수없게 들릴 순 있지만 솔직히 내 이미지가 그 사세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봐도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보통 질투가 안 나는데, 나같이 없이 살다가 운 좋게? 어떻게 보면 운 좋게죠. 그니까 왜냐면 아무런, 진짜 난 공부도 못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는데 어쨌든 아빠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지금 너무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라고 뭐 이거 할 줄 알았나? 중학교 때 미용학교를 안 갔다? 그러면 나는 스카우트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거기서 뭐 1등을 할 일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그 스카우트 방송 프로그램 자체에 내가 나가지 않았더라면 난 유튜브 자체에 도전을 해보지도 않았을 거고. 왜냐면은 내가 이걸 보면 다 연결고리가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빠가 반대했단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평범하게 그냥 고등학교, 다른 고등학교, 그냥 우리 강릉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가기를 원하셨었는데, 너무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냥 내가 다른 지역에 가고 싶다고 고집을 너무 부려서 미용학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미용학교를 간 건데, 근데 그 스카우트라는 방송 프로그램도 그걸 할까 말까를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 방송 프로그램을 내가 만약에 안 나갔다? 팔로우도 늘 일이 없었을 거고, 그 팔로워가 늘음으로써 내가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건데, 그리고 그 방송에 나오고 내가 방송 미션이 약간 말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하는 거고, 본격적으로 내가 메이크업에 약간 재미를 들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이제 유튜버라는 연관을 좀 짓기 시작했던 거고, 막 그때가 유튜브가 좀 한창 그렇게 됐었을 때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도 내가 그때 유튜브 자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유튜브가 뭔데? 그냥 이러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회사 미팅이라고만 알고 있고, 그 회사 미팅을 갈까 말까 그렇게만 고민했었거든요. 내가 유튜브 애초에 시작을 안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될 일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뭔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이게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잘 사는 게 아니잖아. 이 정도만 해도 예쁘다. 아무튼 그 회사에서는 뭐 사기를 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회사가 없었으면 난 유튜브를 평생 안 했을 거야.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치만 나쁜 놈들.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 돼요. 내 주변에도 보면은 이거를 맨날 나한테 할까 말까를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나는 실패를 하더라도 무조건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실패를 해도 그냥 실패하면 쪽팔리면 그만인데, 이게 안 하면 나중에 진짜 후회가 되잖아. 근데 이게 혹시 모르죠. 이게 만약에 했다가 내가 완전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작정 그 사람들의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됐을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분명히 그 시작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시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거의 다 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펄은 요거 쓸 거예요. 이거는 투쿨푸스쿨 펄핏 글리터 1호 스파클링 샴페인. 여기서 요거 쓸 거예요. 요거 예쁘다. 근데 얘가 펄이 약간 너무 두꺼워가지고 완전 살짝만 얹어야 돼. 폰에 힘 빼고 얹어야 돼. 이렇게 돌멩이 같아 진짜. 이거 이따가 안 지워지겠다. 이쁘긴 한데 너무 두껍다. 근데 이쁘다. 이걸로 중간을 채워줄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얹고 이 눈 밑에다가 미샤 글리터 빔 라이너 핑키 투나잇 이거를 눈 밑에랑 위에를 이 글리터 진짜 예쁜 여기 앞부분에도 펄 파우더 여기에 마스카라 하면 돼요 일단 뷰러로 또 마스카라는 미샤 울트라 파워풀 마스카라 컬업볼륨 근데 이게 진짜 개좋아요 이거 제가 썼던 마스카라 중에 개역대급이거든요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계속 영업하고 있는 건데 원래 보통 이렇게 컬이랑 볼륨 되는 거는 쓰면 떡지거나 내 만족이 안 되게 길어지거든? 근데 얘 약간 연장한 것처럼 길어져 진짜 내가 써봤던 것 중에 제일 예쁘게 길어져 예쁘지? 나 블러셔 할 거야 제가 이거를 세포로 갔다가 엄청 예뻐가지고 이거를 오렌지랑 얘랑 둘 다 사왔거든요? 근데 진짜 예쁘죠? 얘 진짜 싹 쿨 핑크임 얘는 있잖아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쓸 일이 없었어 너무 아껴 쓰느라 너무 예쁨 아! 개 예뻐 그러니까 이 컬러가 근데 약간 잘못 쓰면 좀 촌스러워지는 핑크여가지고 여기 중앙에만 살짝 발라줄게요 어쨌든 나의 하우스 스토리는 이게 끝이고 자세한 거는 제가 따로 룸투어 올릴 테니 그거를 봐주세요 진짜 이쁘다 얼굴에 너무 잘 어울려 그리고 쿠션으로 한번 이렇게 팍 덮어주고 각질 제거를 또 안 했네 소중이들아 미안해 입술 제거 깜빡했어 어제 넘나 피곤해서 그냥 자버린 거 있지 입술은 먼저 아리따움 아쿠아 벨벳 틴트 1호 누드 베이지 이걸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게 약간 각질 제거 못한 날에 이렇게 베이스 깔기 좋아요 얘가 입술 주름을 약간 잘 메꿔주는 타입이어가지고 오늘처럼 각질 제거 못할 때 발라주면 티 안 나요 그치? 티 안 나지? 이거는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잉크 레트로 핑크 얘도 완전 쨍한 핑크거든요? 나는 오늘 블러셔 쨍한 거 했으니까 이쁘다 니랑 잘 어울려 이거 아이라인이 아쉬워 갑자기 아이라인을 연장을 나 오늘 고양이상이지 앞머리만 하면 돼 뒷머리는 아까 했었어 헐 이제 앞머리만 하고 올게요 카페 뒤입고 아 미안 못 봤어 야 영화 같아 브이로그 같아 잠깐만 되게 개해자네 유이 나 F키야 내일 보자고 인사해 내일 보자 안녕